자,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구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교인들과 함께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했을 때 이탈리아의 폼페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폼페이는 79년 8월 24일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그리고 화산암에 의해 묻혀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폭발로 당시 폼페이 인구의 10%나 되는 2,000명이 함께 매장이 되었는데요. 1592년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도시가 묻혀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하에 그대로 묻혀있는 채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되었죠.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었는데 현재까지 5분의 4 정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폼페이는 로마 시대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즐긴 문화는 퇴폐한 놀이문화였습니다. 로마가 위대한 제국이었지만 결국 그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였다는 걸 폼페이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경우는 드물고요. 내부의 부패와 타락한 문화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결국 그 정신이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제국은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든 형상이죠. 결코 도움을 줄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한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을 키워봤을 텐데 자녀들은 어려서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날카로운 걸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엄마 아빠는 예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뺏어요. 그러면 그걸 안 뺏기겠다고 떼를 쓰고요. 뺏기고 나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는 그 다음 일을 몰라요.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면 그러면 아이는요 여기저기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뿌리쳐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래요.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도로를 막 건너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빼려고 하면 엄마는 손을 더 꽉 잡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어떻게 쓰든지 그 손을 놓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자꾸 손을 빼려고 하면 엄마는요, 엉덩이를 한 대 때려줘요. 손을 못 빼게. 왜요? 위험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한계를 가진 인간이 만든 우상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도울 수도 없는데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은요, 만들어 놓고 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자,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에, 원치 않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칭찬하는 이야기가 재밌나요? 흉보는 이야기가 재밌나요? 흉보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다 깨져요. 성경과는 반대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형의 원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즐겁지 않고요. 흉보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일,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내면을 고쳐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집과 독선만 남게 되고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동굴로 숨어들 거예요. 갈라진 바위 틈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우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은요, 개인 개인에게 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게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날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만났던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려면 내면을 새롭게 하려면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날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욥기를 요즘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아뢰는 일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과거에 오래전에 하고 지금은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 평생을 사막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기에 신비한 일들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삼층천에도 다녀오고 정말 많은 능력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단 한 줄도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모두 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가슴을 치며 통회했고요. 이런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신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 그 수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40년, 50년, 60년을 그 담장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여러분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노동하고 찬송하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굉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대에는 무능과 무지와 형편없음이 있는 거예요. 제국을 통일한 제후들을 보십시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식민지를 세우겠다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 한 나의 지난 삶 속에서 부끄러운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모습이 최근에 내게 없었다면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점검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나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삶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버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 과거를 돌아볼 때에 가슴을 치며 통회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날들이 멀리 있으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가슴 벅찬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 이 땅을 사는 동안 존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